지난 주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유승민 의원의 공천 문제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 내일이나 돼야 아마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소식 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문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래 김원경 처장님 그동안 이 문제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 어떻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보도는 사실 최근,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문재인 전 대표의 또는 문재인 전 대표 또는 386 운동권 막 맨날 그들이 하는 친노 패권주의 그들의 반란이라는 식의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사실 지금 조중동 신문의 사설이 모두 관련된 사설을 이제 실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사설들을 보면은 전부 다 똑같아요. 주제가 뭐 제목도 거의 비슷한데 한마디로 실질적인 오너, 더민주의 실질적인 오너들이 이제 자신들이 오너임을 똑똑히 보여주는 그런 그 세력을 과시했다라고 하면서 친노 운동권 세력들이 반란을 꾀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더민주의 비례대표 그 내홍이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그렇죠. 하나하나 조리 있게 짚으면서 어떤 후보는 어떤 점에 있어서 뭐 부당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프레임, 친노 패권주의 그 주의자들이 굉장히 자신들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사실 가장 대표적인 더민주에 관련된 그 프레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 공천도 사실 지적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같이 합치면서 정치가 3류가 아니고 4류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진흙탕 싸움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선거 보도에서 이런 식으로 다 나쁘다. 여기저기 다 그냥 개싸움이다. 이렇게 하는 보도가 사실은 가장 나쁜 보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양비론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혐오주의를 갖게 되기 때문에 더 나쁜 보도의 문제라고 볼수 있죠. 지금 김원희 처장 얘기하셨듯이 손 이사님 이게 그러니까 조중동은 사실은 뭐 친노 패권주의를 다시 끄집어내고 친노 세력이 이걸 자기 이익을 챙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봅시다. 일본에 하신 분 표절 논란 있었잖아요. 전 공군 참모총장 아들 문제 때문에 논란 있었잖아요. 그 외에 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쓴 사람 있었잖아요. 그걸 문제 삼는 게 어떻게 뭐 패권이냐 아니면 또는 뭐 친노주의의 뭐 부활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내용인가요, 그게? 근데 이게 뭐 사실 뭐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되는지는 뭐 당사자가 아니니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공천 과정은 이제 국민들에 대한 정당에서 어떤 대표성 있는 인물을 내세우는 건데 그런 분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허물들을 문제 제기하는 거는 사실 사전 검증 과정으로도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천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이것을 나에 대한 도전이냐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 선거법에 분명히 공천은 뭐 비례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주적 절차에 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양당들이 하는 공천이 과연 민주적이냐? 물론 민주적인 절차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좀 민주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데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뽑는다는 공천에서 사실상 위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확대해서 해석을 그렇죠. 하면 그래서 이런 내부의 소통 그리고 당연한 문제 제기 검증 이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거는 민주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셔야 될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게 지금 손우정 이사님한테 먼저 여쭙고 그다음 김용희 의원 다시 여쭙려고 하는데 뉴스를 보면 사실 이게 국민의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또는 뭐 지금 더민주든 공천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정당 중에 혹시 이런 문제 없이 비례대표든 뭐 공천 문제 잡음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정당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공천이 잘된 공천이 뭐냐라는 거는 지금 이루어진 일가준만 평가하기 좀 이르고 사실은 선거 결과도 봐야 되고
그리고 4년 뒤에 이 사람이 정말 의정활동을 잘했냐가 종합적으로 봐야 공천을 잘했냐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지금 어쨌든 사람을 공천하는 과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흔히 우리가 진보 정당이다라고 불리는 정당들은 이미 당원들의 직접적인 투표로 그것을 몇 명의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아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소수 정당인 정의당을 비롯해서 녹색당 그리고 네. 원외 정당인 노동당과 지금 새로 창당된 민중연합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당원들을 당원들이 투표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성정당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게 왜 김홍인 처장님 언론은 전혀 보도가 안 될까요? 예를 들면 문제 있는 것만 보도가 되고 네.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은 왜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 걸까요? 언론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재미가 없어서. 그건 아니고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보도들 굉장히 많았어요. 네. 신선한 시도나 또는 뭐 유권자의 신선한 그 투표 동료 운동이나 또는 정당의 소수 정당의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이명박 정부 이후의 언론 장악이 본격화되면서 사실은 소수 정당은 이미 뭐 거의 낙인 찍히다시피 마치 종북 정당 이거는 운동권 정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정당을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칭찬할 것이 있어도 부각해주지 않는 그런 언론의 행태가 있는 거죠. 예. 예. 손 이사님, 이것도 예. 한 가지는 앞서 우리가 여론의 흐름을 장봉영 PD가 예. 쭉 설명해 줬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공천 파동, 특히 이제 더민주의 비례공천, 예. 비례대표 공천 파동 이후에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 새누리당보다 훨씬 많아요. 비율로 예. 보면. 예. 그러니까 전체 지지율에서 빠져나가는 퍼센티지로 보면 이런 현상 뭐라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략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머리를 쓰시는 분하고 예. 그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좀 바라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 뭐가 민주적이냐라고 논쟁은 있지만 예. 민주적인 것이 꼭 결과의 좋음을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아무리 좋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도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들이 좋은 전략을 내세워가지고 딱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명백하게 이건 아니다라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김종인 대표님이 알파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상한 수를 뒀는데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아 뭐가 있어서 저렇게 뒀겠지라고 생각하고 믿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설득을 하셔야죠. 납득을 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통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대응하시니까 지지자들이 이 당이 정말 자기네들이 원하는 당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회의와 불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새누리당은 그것이 많이 당선시켜서 우리의 이권을 많이 보장하면 된다라고 해서 묶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대적으로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좋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열망이 좀 크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열망을 잘 수용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없이 그렇게 내가 알파고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지만 다 알아서 하는데 니네가 책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게 설령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신뢰하기 어렵고 믿음을 주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겠죠. 자, 김홍인 처장님 이게 어제 그 공천 파동 있기 전에 김종인 대표가 발표를 했잖아요. 네. 본인이 정해서 네. 본인 2번으로 셀프 공천해서 네.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조선일보가 뭐라고 보도했냐면 잘된 공천이다. 네. 야당의 대표가 조선일보의 칭찬을 받는 상황 좋은 상황인가요? 아, 일단은 저는 사실 김종인 대표가 과연 조중동의 그 보도에 얼마나 많이 휘둘리거나 영향을 받는지는 제가 알 수 없죠. 그건 정말 종편이 많이 하는 관심법이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제 조중동이 방송, 그러니까 조중동이 보도하고 또 종편 방송들이 계속 주는 것은 야당에게, 더민주에게 여당같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친노 세력을 척결하라고 그랬는데, 친노에서 운동권에서 점점 민주화 세력, 뭐, 민주단체들과의 연결을 끊으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런 것을 다 끊어도 너희들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여당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들 때문에 김종인 대표나 또는 더민주가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뭐 휘둘렸는지 아니면 얼체 색깔이 뭐랄까 중도 쪽에 너무 가까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조중동의 보도가 이러하고 그것에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 더민주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거와 연관해서 손희사님 예. 보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자꾸 끊어내라고 하고 중도로 예. 가라고 하고 이게 중도를 넘어서 우경화를 하라고 예.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예. 황당한 것은 예. 김종인 대표의 행보를 보면 예. 예.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건 예. 제 예. 개인적인 예.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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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것이 예. 아무리 자기가 비상대책위원회 예, 예. 뭐 비대위의 예, 예. 대표지만 예.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뭐 근데 뭐 김종인 대표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 거는 그 자체로 평가받으셔야 되지만 그것을 떠나서 지금 행동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처럼 과거에 데모했다고 운동했다고 그게 벼슬이 돼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게 또 크게 뭐 엄청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운동권이었으니까 쳐내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김종인 대표 이전에도 더민주당이 심각한 우경화의 경로를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고 있었는데 지금 필리버스터나 이런 문제를 계기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여당에게 할 말을 하는 야당이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좀 듣는가 싶었는데 우경화를 가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하고 지금은 뭐냐면 예전에는 좀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무능한가 이런 답답함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사람 자체를 바꿔버리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심각하게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 결과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봐야 돼요. 한국 정치가 정말 안정적이고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럼 뭐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쳐오면서 심각한 수준의 나라 자체가 지금 우경화로 쏠려 있어요. 가만히 중도를 외치고 있으면 아주 종북좌파를 몰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도 계속 우경화 전략을 쓴다라는 거는 지금 편승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차가 지금 한쪽으로 계속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겠다 그래서 열차가 가는 걸 막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선거를 떠나서 한국 정치 전반에 좀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사실 친노 프레임을 없애라 이렇게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들의 주장을 하면서 많이 쓰는 말이 친노 운동권의 척결. 네. 그런데 그 척결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쓰는 말들을 보면 막말 수준이에요 거의. 그렇죠. 그 사실이 아닌 내용도 사용을 하고. 네. 그런 내용들 뭐 예를 들면 본인 김용희 선생님이 보실 때 몇 가지 예가 있는지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왜 종편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신다고 보세요? 저는 그런 그 상스러운 말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들이 말하는 친노 패권주의자들의 행태 그거는 그 친노라는 말만 쏙 빼면은 그냥 친박 패권주의의 네, 그렇죠. 행태랑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이제 표현이 좀 굉장히 거칠다 뿐이지 내용은 사실 별것 아닌 그런 내용이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면서 왜 지금 현실은 친박 패권주의가 완전히 그야말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새누리당 공천을 보면 뭐 학살 공천이라는 네. 말 저는 그런 말도 싫어하지만 네. 그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인데 어디에서도 친박 패권주의라는 말이 한 번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 그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이 팟캐스트나 뭐 다른 그 진보적인 방송에서 오히려 자꾸 이 야당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문하기 이전에 저는 새누리당의 문제, 친박 패권주의를 지적하는 쪽으로 오히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제를 개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안 되셨으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친노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 무슨 패권 얘기가 안 나왔겠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대상이 친노, 혹은 친문이라고 최근에 부르는 네, 그렇죠. 그런 대상을 찍혔지만 없으면 호남 패권, 뭐 수도권 패권, 무슨 동교도계 패권, 수많은 패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파나 같은 것들은. 근데 이거는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대상만 없으면 뭔가 좋아질 것처럼 주위에 떠들지만 실제로 이 대상이 사라지면 누군가 다음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답답한 것은 이게 사실 어떤 노선이나 정책으로 구분이 되는 거면 차라리 긍정적이겠어요. 누구는 뭐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한다고 논의가 되면 좋은데 지금 언론이 계속 확인할 수 없는 이거 어떻게 뭐 반박할 수도 없고 떠날 뭐 어떻게 입장을 바꿀 수도 없는 낙인 찍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느 의원이 누구누구랑 친하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까?
어느 의원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거는 언론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고, 사실 만드는 이유는 야권 분열을 의도하는 건데, 그렇게만 하기에는 지금 여당의 분열이 좀 심각하니까, 동일한 프레임으로 가야 되니까 오히려 자기 덫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두 분한테 같이 물어볼게요. 김종인 대표, 물론 김홍영 처장은 그만하세요. 자꾸 새누리당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네. 이거는 김종인 대표 오늘 지난 그 당무 거부하면서 몇 가지 발언들을 쭉 보면요, 자기가 마치 망해가는 집안에 들어와서 살려내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해요.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런데 그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망해가는 집안 살릴 생각 없다. 예. 좀 자만이 좀 센 거 아닌가요? 자, 근데 김종인 대표님이 들어오셔서 민주당이 좀 지지율이 높아가거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거나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인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김종인 대표님이 와서 한 거는 그 혼란스럽고 내부에서 싸우고 난리치던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만든 거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방향이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 내가 생각한 건 다르더라도 그래도 이제 뭔가 좀 하겠구나, 지네끼리 싸우지 않고 이거거든요. 근데 김종인 대표님이 딱 그 오셔가지고 니네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가면 니네 또 싸우고 자중질환 할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김종인 대표님을 비판하고 하는 분도 물론 내용상으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분이 떠났을 때 자신들이 그런 일사불란함과 뭔가 대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국민들도 그들 스스로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좀 의심스러운 점은 있어요. 하지만 김종인 대표님이 아니면, 이거를 만약 이게 불가능한 정당이라면 사실 더 볼 것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종인 대표님이 어떤 대단한 그 전략과, 그리고 지금 뭐 경제민주화 이야기 하시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혜 정부 대통령 할 때도 경제민주화 그렇게 했으면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하겠다는 거하고 실제 뭘 했냐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김종인 대표님에 대한 그 평가는, 그 개인에 대한 평가와 달리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근데 문제는 예. 김종인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예. 고집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뭐가 그렇죠. 차이가 있냐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남자 김홍경 처장님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김종인 대표의 개인적인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가지고 그분이 뭐 이게 노욕이라는 등지 그런 굉장히 보도 많이 나와요. 노욕이고 뭐 자르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냥 소통이 되지 않는 건 사실이고 지금 이번에 드러난. 근데 저는 그냥 비례대표 공천 문제 얘기하자고요. 그냥 그 공천에서 누구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자라는 식으로 나가야지만 이게 선거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김종인이라는 개인에 집중하면은 저는 자꾸만 선거 무관심해진다. 선거 하기 싫어지거든요. 뭐 이래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무슨 뭐 독재 같아 뭐 이런 식의 그 컨셉으로 가면은 저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네. 김종인 씨 하는 태도를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처음에 바꾸자고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꿀 생각 없다. 네. 나 짐 싸서 나가겠다. 네. 그게 대표가 할 짓입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점점 너무 세지는데요, 바로. 아니,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당의 예. 대표가 무슨 몽리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말 안 들으면 맞습니다. 안 된다는 예.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 과연 소위 우리가 집토끼 산토끼 얘기도 하지만 예. 집토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예.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냐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이 뭐 어쨌든 정당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하시겠다고 하고 자기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우클릭해서 예. 어쨌든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예.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자기의 어떤 친위 그룹을 구성하고 만약에 그분이 들어와서 대권까지 넘본다고 하시면 예. 그런 상황이 안 될 거라는 뭐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사실 뭐 노욕이다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분이 꼭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종인 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린아이, 잘못된 어린아이를 꾸짖는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릇을 고쳐주겠다라는 리더십인데, 그런 정당이 사실 국민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그렇게 야당이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
리더십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한국 정치의 어떤 제대로 된 야당을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사실 꾸짖어야 할 대상은 자기보다 강자여야죠. 야당이 제대로 싸우려면 자기 지금 시기적인 촉박함 때문에 자기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같은 당 사람들이나 지지자들이 아니라 자기보다 센 사람을 꾸짖어야지 이게 야당다운 모습인데 그 점에서는 대단히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총선 비례 2번에서도 저희가 좀 약간 우려스러운 지점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어쨌든 그 지금 망해가는 회사에 어쨌든 딱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먼저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려고 들어온 것 같았는데 비례 2번이라고 하시는 거는 대선까지 이렇게 계속 가실 건가 보다 이런 우려감이 되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야당다운 리더십을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김원경 차장님 자꾸 그만하자고 하니까 제가 잡겠습니다만 네.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김 차장님, 네. 그 언론에 보면 이번 네. 이제 총선 관련한 뉴스 내용들을 쭉 보면 대부분 이제 이런 개파 갈등, 그 다음에 누구와 누구의 개판이 뭐 이런 싸우는 얘기 이런 얘기만 있거든요. 근데 네. 원래 총선 보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유권자들이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정보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이 혹시 언론에 보도된 게 있나요? 정당 정책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정책에 관한된 문제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정책 보도가 거의 실종되어 있고 네. 정책 보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 새누리당의 정책을 홍보해주거나 또는 야당의 정책에 대해서 그게 무슨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식의 그런 몇 개의 보도 빼고는 사실 정책 보도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 그것도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도하는 거고요. 정책을 검증하는 보도는 거의 불가능한 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인물에 대해서도 사실 총선에서는 정책도 정책이지만 인물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네. 인물에 대해서도 인물 검증이 사실상 없죠. 그냥 이 사람이 친박이냐 비박이냐 친노냐 뭐 어디냐 이 개파 이 얘기 빼고는 그 사람이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공직을 하면서 수행했던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는 식의 보도들이 없죠. 최근에 나경원 의원의 그 문제를 이제 뉴스타파에서 공개를 했는데 네, 그렇죠. 이걸 다른 언론에서 받지 않는다고 지금 이제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지금 현재의 방송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그런 내용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정말 국민이 알아야 될 선거에서 알아야 될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계속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대통령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대통령 눈밖에 난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만 계속 강조하는 이런 보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그 오늘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중에 당선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했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편집국장을 뭐 1년 전인가 그만두고 그리고 간부로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그만둔 건 아니고 계속 근무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떡하니 이름을 올리는 거 소위 이게 이제 이번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이 현직에 있다가 바로 청와대 비서관이나 아니면 뭐 수석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정치로 언론인들이 이렇게 현직에 있다 가는 거 강효상 조선일보 편집 전으로 나왔네요. 이런 형태가 바람직한가? 어떻게 보세요? 언론인이 정치로 가는 그런 현상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그만두지 않은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네. 뭐 최근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현직에 있다가 바로 가는 현상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언론인도 뭐 국민이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언론인으로서의 삶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공백기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뭔가 뭐 교수도 하고 뭐 보통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가잖아요. 근데 언론인이었다가 바로 어제까지 뉴스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뭐 청와대를 간다거나 또는 이렇게 막 불쑥 이렇게 그냥 출마를 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흠집이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언론인으로서 그 사람이 평소에 방송했던 방송하거나 이제 신문에서 뭐 논설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잣대를 갖고 뭐 이렇게 비평하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신의 정치색을 딱 그 보여주면서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전에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중립적인 방송을 할까, 그러니까 뭐 방송을 할 것이다, 또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그 양식을 가지고 이제 그 논평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것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이제 그거 예를 들면 언론인이 하루아침에 간다고 보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결정됐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어떤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을 오랫동안 봐오지 않았겠어요? 네. 하루아침에 그냥 보고 찍어가지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때까지 어떤 형태는 추파가 던져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게 정치권에서 언론인한테 보냈던, 언론인이 정치권으로 보냈던 어떤 밀월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을 뽑지 않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은 수석으로 앉히지. 맞습니다. 그냥 아무나 중립적인 사람 앉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언론인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심하게는 몇 년 전부터 이미 모종의 관계, 밀월의 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밀월의 관계가 형성됐는지는 그거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으나, 어떤 정치인이 이제 종편, 특히 종편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정권에 충성을 바치는 발언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 중에서 지난번에 종편 패널자, 그 정말 충성스러운 패널 4명인가가 지금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을,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봐서는 언론인들이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정치에 진출할 것을 생각하고 어떤 발언이나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런 색깔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그런 거는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김영진 차장도 말씀하셨지만 일정 기간 동안 못 가게 해야 돼요, 정치권에. 네. 지금 우리가 뭐 정관이요 맡기 위해서 세무서에 근무했던 분들이나 법관으로 일하셨던 분들은 관련 직종에 1년이나 2년 못 가게 맡고 있잖아요. 그런 룰을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 언론인들한테도 네. 그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새누리당 얘기하면서 유승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손 이사님, 유승민 예. 의원 공천 문제가 아직도 이제 매듭이 안 지어졌단 말이에요. 예, 예. 내일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예,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렇죠. 이게 이제 예. 그러면 새누리당의 선택은 예. 뭐예요? 둘 중에 뭐 선택의 여지가 뭐가 있나요, 지금? 아니, 지금 뭐 무공천 얘기도 나오고 예. 뭐 공천 시나리오도 나오긴 하고 예. 공천 안 하는 방식도 있고 뭐 이렇게 예.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천 주기 싫은데 그 탈당이 명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명분 주지 않겠다라는 지금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24일까지 어쨌든 선택의 그 칼이 지금 유승민 의원이 이거 어쨌든 선택을 안 하면 국회의원 선거를 못 나가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명예롭게 퇴진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공천을 안 주겠다는 말이죠. 예. 근데 왜 공천을 안 줄 마음이 있으면서 본인들이 예. 안 자르고 예. 계속 메시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천을 안 해주면 누가 봐도 보복이고, 보복질을 하긴 한 것도 좀 약간 그 표현도 애매한데, 어쨌든 윗분의 신기를 건드려서 나가는 게 명백하고 그러면 이제 피해자 그런 식의 코스프레를 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순교자로 지들아 순교자 만들어주지 않겠다, 이런 심리인 것 같고, 그래서 네가 정치 욕심 때문에 네가 알아서 나가서 무소속 나가는 걸로 만들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바보가 아니란 그 수에 말려들지 않는 거고, 또 이 사람들도 아이 그냥 공천 줘 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압력이 크니까 지금 여기까지 상황이 왔겠죠. 아주 좀 코미디죠 지금. 네. 김홍철님, 그 유승민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 중에 좀 우리가 특이하게 볼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실 요즘은 예. 이제 너무 길어졌잖아요, 지금 예, 갈등이. 기간이, 사실 예. 초창기에는 유승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 유승민 의원이 스스로 나가야 한다라는 식의 말들이 보도, 특히 종편 방송 예. 그 보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 종편 프로그램에서는 더욱 많이 나왔죠. 그 뭐라 그럴까, 지금 말씀하신 맥락이랑 똑같아요. 새누리당이 피묻히기 전에 하기 전에 예. 스스로 나가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이 좋다라는 식의 보도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사실 그 아예 이거를 이제 덮는, 아예 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의 그 공천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새누리당 공천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는 보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 이제 겨우 찾은 게 JTBC하고 SBS 정도가 지금 이번 공천이 친박계가 완전히 뭐 이렇게 장악한 그런 공천이었다는 네. 것을
짧게나마 언급을 해줬고요. 다른 데서는 뭐 그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제 JTBC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2008년 총선 당시에는 친이계가 12명, 친박계가 10명으로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균을 맞췄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친박계가 80여 명으로 절반을 넘었다라고 이렇게 그 절반, 그러니까 비박계는 40명, 그리고 친박이 80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통계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국민들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전해주면서 보도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오히려 제가 황당했던 게 KBS 보도를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조윤선하고 김재원 등 일부 친박 그 의원들이 이제 그 공천에서 그러니까 경선에서 탈락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하면서 뜻하지 않게 그 예상을 밑도는 성적을 거뒀다. 그러면서 친박의 패배를 오히려 이렇게 부각해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은 마치 그 친박이 비박에 비해서 두 배 가까운 지금 공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하지 못하게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친박의 패배 아주 뭐 정말 소수의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새누리당이 그 정말 경선에서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지금 뭔가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런 보도들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새누리당 관련된 보도는 분명히 악재는 더민주나 새누리나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언론에서 이것을 보도하는 행태가 그 새누리의 악재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 저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하는 행동보다도 지금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그리고 대통령의 친박 의원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친박 후보들에 대한 지원 행보 이런 것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너무나 황당하게 그 특히 조중동에서는 이거를 지적은 합니다. 지적은 하지만은 그것이 선거 개입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친박 의원 지원 이렇게 얘기해. 친박 의원 지원이 선거 개입이잖아요. 근데 이 워딩이 다른 거예요. 경향하고 한겨레는 이것은 분명히 선거 개입이고 대통령이 부당한 지금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지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주는데, 조중동은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친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에 대해서 너무나 우호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자, 손 이사님, 그러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비례공천 문제가 아직 봉합이 안 된 상태고 또 요 며칠 사이에 비례공천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는데 이게 그 나머지 야당들, 국민의당, 녹색당, 정의당 이런 군소 야당들에게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당이 가장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을지. 지금 일단 여론조사 추이로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정의당이 많이 흡수를 했다가 좀 약간 또 빠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성정당이 뭐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막 하면 대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소수정당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정당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녹색당입니다.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름이 녹색당도 지금 뭐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정말 참신하고 가장 내부 민주주의 지금 공천 자본과 대비되게 가장 뭐 진보 정당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게 내부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거기는 대의원들을 추첨으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지금 예전 아마 선거에서 0.48% 정도 얻었을걸요. 그러니까 녹색당도 있고 물론 지금 원내에 있는 정의당도 있고 지금 뭐 무소속 후보도 있고 지금 민중연합당이라고 새로 만든 정당도 있고 많은 정당들이 있고, 지금 이런 기성정당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하는 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나는 이거 신경 안 쓸게, 나는 뭐 투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가장 최선의 정당이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기성정당에게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경화 전략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전략 아닙니까? 2002년 노무현 때. 그게 뭐냐면 왼쪽에서 막 그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흡수하면서 여기서 포용하지 못한 중간층을 얻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경화 정당이 우려되는 게 뭐냐면 왼쪽이 무너지니까 이거를 견제할 수 없이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왼쪽 정당들의 조금 더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정당들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게 기성정당에도 자극이 됩니다. 우리 지금
공천 내부 민주주의가 좀 논쟁이 됐을 때가 예전에 민중노동당에서 당원 직선으로 경선했다 이게 많이 퍼지면서 또 그게 논쟁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소수 정당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 가면 정책도 나오고 홈페이지 나오니까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하자면 예.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 정의당이 이제 어쨌든 그 국민의당 다음에 정의당이 제 이제 야권 중에 제 세 번째 당인데 이 정의당이 3당으로까지 부상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국민의당과의 경쟁이 되겠죠. 결국 그렇게 되면 예, 예, 예. 왜냐하면 국민의당도 지금 현재 이제 공천 문제 때문에 사실 갈등이 있고 어제 뭐 막 드러눕고 그냥 중앙 당사가 아수라장이 예. 됐었는데 두 분은 정의당이 제 3당으로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원경 처장님? 뭐 가능성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사실 더민주에 대한 지금 오늘도 방송 보세요. 더민주에 대한 그 답답한 마음 국민들의 그런 거 있으니까 저도 집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이 투표 얘기 자주 하거든요.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녹색당 이런 거 막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또 저희 남편은 녹색당은 좀 정당이 아니고 시민단체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거 아니야 자세히 들어보면 또 달라. 네. 그럼 이런 대화 전에는 그냥 민주 그러니까 여야 우리가 말하는 거대 여당 거대 야당 이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약간 그쪽 말고 다른 정당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게다가 또 비례대표가 있잖아요. 네. 비례대표 투표를 생각해서는 반드시 꼭 우리 동네 의원 누구 말고 비례대표를 꼭 생각하면 소수 정당에 대해서 꼭 더 많이 이제 논의해봐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게 되려면 또 얘기하지만 언론. 언론이 소수 정당 보도를 해줘야지 국민들이 뭘 알 거 아니에요. 뭐 녹색당 그럼 이게 당인지 시민단체인지도 혼동하고 정의당이 어느 정당과 어떻게 대해서 뭐 무슨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색깔론 계속 아까 말씀드린 운동권 당이라는 이런 식의 보도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소수 정당에 대한 보도가 제대로 돼야 반드시 제대로 돼야 된다. 그거 강조합니다. 예. 저희도 좀 해주세요. 예. 국민의당을 예. 정의당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희망이냐, 예. 희망으로 얘기할 거냐, 현실적인 분석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게 오늘 처장님 옷 색깔이 국민의당이냐, 녹색당이냐 이게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의당이 사실 예전에 진보 정당보다 확장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내들이 현실 정치 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많이 이제 민주당하고 연대 이런 거 하면서 오히려 좀 같이 이끌어야 될 원내 정당으로서 이끌어야 될 나머지 진보 세력들하고 좀 약간의 관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새로운 정당들 진보 정당 표방한 정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쪽 큰 정당들하고 하는 것도 한 축으로 하면서 만약에 이쪽에도 좀 관계를 다시 복원을 한다면 충분히 3당까지 도약 뭐 현실적으로는 사실 국민의당이 우리가 깎아내리긴 하지만 지금 지지세가 뭐 그렇게 허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단순히 이번 선거 때 몇 석을 얻을 것인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정치판을 어떻게 세력 균형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안목 속에서 나머지 여러 정치 세력하고 관계를 잘 정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네.